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바로 성과가 되겠습니다. SM이고요.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주요 아티스트의 성과 확대가 뚜렷해서 내년에도 본업의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SM하면 에스파도 있고요. NCT, 슈퍼주니어, 엑소 등이 아티스트들이 소속이 되어 있죠. 여기에 메타버스 사업 관련해서 성과가 구체화된다면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밑돌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지만 내용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KB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그렇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그래도 줄줄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분기 실적은 일단은 조금 안 좋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좋은지, 그러면 그 안 좋은 이슈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일회성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SM의 4분기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로 네, 전망이 되죠. 컨센서스였던 240억 원을 네, 하회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네, SM뿐만 아니라 지금 엔터사의 실적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진 네, 그런 상태예요. 뭐 악재가 있었다 이건 아니고요. 이전에 실적이 워낙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뭐 약간 위축돼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급 정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인센티브가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4분기고요. 1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은 여전히 어렵기는 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오프라인 공연을 뭐 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오미크론 같은 경우 확산성이 크기 때문에 뭐 대놓고 이제 콘서트를 하기는 좀 어렵죠. 예. 하지만 음원 판매가 계속해서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도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 국내 앨범 판매량이 430만 장. 네, 전년 동기나 전분기 대비해서 네, 명확하게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주요 아티스트인 NCT라든지 슈퍼주니어, 엑소, 에스파의 인기가 견고합니다. 특히 SM의 신인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스파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예. 구가하고 있어요. 예능이라든지 뭐 이런 방송에서도 많이 얼굴을 비치면서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OTT 업체를 통한 콘텐츠 공급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뭐 활동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TV에 한정돼 있었다면 최근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너무 다양한 동영상 매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엔터사에는 당연히 기회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아티스트들이 결국 활동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예능 출연 빈도도 꾸준하게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 주요 자회사 중에 그 디어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팬 플랫폼이라는 특이한 장르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유료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팬덤이 그냥 형성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카페를 통해서 만나고 이랬잖아요. 예. 예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같은 팬덤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아니면 관련된 굿즈라든지 이런 것도 공동 구매하고 네, 이런 플랫폼들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디어유가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M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디어유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SM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죠. 요즘에 그 뮤직소 같은 예. 이제 어플 받으면은 누구나 쉽게 음원을 구매하고 그 음원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당률을 연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한 5에서 7%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주 못지않은 수익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음악 저작권 플랫폼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음원을 가지고 있는 또 SM은 강한 또 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주가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를 보려면은 이 팬덤 문화에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쵸. 예전처럼 카페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네, 예전에 사서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 보면은 그 유튜브에도 쇼츠라는 게 생겼잖아요. 짧은 동영상. 예. 그게 또 사람들의 조회수가 크게 늘어나고 밈 문화라고 해서 또 재미있는 이제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문화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팬덤의 범위가 또 훨씬 더 넓어지고 커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나 삼성증권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는데 오늘 8%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 2% 정도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의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래서 엔터주도 성장주기 때문에 매수세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매력은 YG 엔터가 좀 더 높기는 하다고 봐요. 낙폭이 좀 컸다가 올라오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SM의 모멘텀이 좀 더 견고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 우위를 뽑자면 SM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시고자 한다면 좀 눌릴 때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시장의 바닥이 확인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눌릴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6만 8천 원 이하 정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이전 고점이었던 한 7만 6천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